단합대회 때 기억나시죠? 네. 아, 그때 내가 흥분을 해서 말 실수를 했어요. 방송 욕심에? 말 실수를 했어요. 해서 안 될 말.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. 그럼 뭐, 무슨 얘기했지? 무슨 얘기죠? 뭐, 아버지가 지금 또 좋으시잖아, 집이 지금. 아, 네. 아, 어.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나중에 또 안 주시지 않을까요?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. 가족이고 뭐 이런 게 어딨습니까? 아버지가 안 보세요? 볼래면 보고 말래 말라죠. 서버스 사장님이 날 제일 좋아하는 거? 네. 차라리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. 차라리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. 차라리 SBS 사장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다. 아, 아. 아버지를 아버지라 안 부르고. 아버지를 허길동이야? 이게 지금 일이 커졌어요. 아, 진짜? 아니, 삐지셨어요 혹시? 방송 보셨어요? 얼마? 아, 그걸 보셨는데 다 보시잖아 또. 그렇지 보시지. 안 보시는 거죠? 대박 많이 해. 그래서 나한테 넌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? 아, 진짜? 누구 아들이냐? 아, 진짜? 아니. 진짜로? 진짜 서운하실 것 같아. 아, 그래서 내가 그때 할 말이 없더라고. 그래서 어떻게 이거 이두저도 안 되잖아요. 사실 돼, 안 그렇게 되면은 또 SBS 사장님이 또 서운할 수도 있고. 아니 뭘 서운해요? SBS 사장님은 전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.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신경 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. 그래서 이거. 내가 그냥 중간에 그랬어요. 그냥 대충 마무리했습니다. 하느님 아버지 아들입니다.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. 넘어갔어? 네,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꽁 하고 있는 느낌. 서운하시죠. 근데 그게 보니까 내가 이제 곰곰이 자면서 생각을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. 네? 왜 안 오냐면 아 그게 혹시 이게 내 삶의 앞으로 살면서 결정타가 되면 어떡하나. 난 그래서 이거죠. 나도. 사실 나이도 있고, 예? 여러분들, 사실 거기서 좀 모양 빠지기가 싫어요. 여러분들이 좀 참모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좀 띄워주고, 뭐 그런.